영원히 변치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올려주셔야 됩니다. 그러니 원수를 쫓는 것 자체는, 병원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것 자체는 아무런 고민거리가 아닙니다. 믿으세요. 억압을 이기세요. 하나님의 국률의 힘으로, 국률의 보혈의 능력의 힘으로 일어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. 우리 신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? 나를 따르라. 나를 믿는 자는 나 같은 일을 할 것이요,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. 사명대대 교회도 수호할 수 있어요. 신앙을 수호할 수 있어요. 네.